안녕하세요. 여기는 송정천 안덕사 올라가는 낚시터 송정천 13지점입니다. 지금부터 여기 촬영을 좀 해볼까 합니다. 기장군청에는 우리가 몇년 전부터 이거를 빨리 하루 속히 어두를 만들자고 그만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내가 기장군청에 건의를 하기 시작한 데가 이게 자체가 지금 한 5년 이상은 될 겁니다. 내 기억은 아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촬영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정 봅니까? 수정 어둡니까? 기장군청에 대묻고 싶습니다. 이 수정보는 철거를 하시고 어도를 만들어 주셔야지만이 우리 송정천의 맨치로 물이 많이 공급이 많이 됩니다. 위에 절에 시퍼레 요 바닥에 맨치로 이런 식으로 이끼가 끼지를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기장군청 날이 아무리 가물어도 저 위에 맨치로 요 위에 맨치로 이렇게 물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수정보가 어도를 만들면 어도로 만들게 되면은 물이 이렇게 마르지를 않습니다. 우리 송정천 5, 6지점에 거기에 가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진짜 물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현재도 날이 그렇게 가물고 있는데도 그 자리는 물이 마를 생각을 기미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요런 데는 지금 물이 전부 다 말랐습니다. 물이 찌끔찌끔 내려가고 있는데 물 속에 지금 내가 한번 촬영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속으로 야 지금 물속에서는 이렇게 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굉장히 어린데 무슨 고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자연을 좀 살려줍시다. 아, 딱 철근이만 너무합니다. 기장군청. 여기에는 수정보 이거는 철거를 하시고 어도를 만들으셔야 합니다. 몇 분 대풀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의 송정천 5, 6지점에 가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수정보가 아니고 어도입니다. 해운대 구청에서 만들어 준 겁니다. 그 자리는 진짜 물이 너무 많이 지금 용수로가 확실하게 많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기장 군청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몇 분이나 내가 이 자료를 갖고 갔습니다. 갖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이나 이렇게 지내가도 이렇게 실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장 군청 하루 속기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학교 있는 데는 올게. 그게 자체는 수정부를 의도를 만들겠다고 계약에 잡히가 있다고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5월달 안에까지는 빠르면 4월달에 해준대 그래 했고요. 늦으면 5월달 안으로 해준다 그랬는데 지금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의도로 만들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학교에 있는데 거기에는 한쪽에는 올 여름에 아무리 봐도 길이 넘어갈지 싶습니다. 지금부터 촬영은 적고 저 외국인 학교에 있는데 가서 거기서 사진을 몇 가지 찍어가지고 나중에 올리도록 글자까지 다 써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장군청, 이런 거는 너무 하시죠? 진짜 아니나 다를까, 일반인이 있기에 당신 애들, 공무원들이 있는 겁니다. 왜 일반인들 그렇게 이야기를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현장에 나가보도 안 하고. 촬영을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